오케이.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특별히 인도가 우리가 아는 경전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까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오래된 책은 뭐였냐면 성서에서 성서. 그렇죠? 성서였는데 이 서양 사람들의 인종 구분이 18세기까지 가장 오래된 성서의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홍수 아닙니까? 홍수 다음에 처음으로 인간이 문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노아가 맨 처음에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미니컬처가 생겼어. 포도주 맞죠? 농업이고. 그 다음에 세 아들이 있는데 함과 샘과 야펫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은 이집트 문명이고 샘은 고대근동 헤브라이즘이고 야벳은 유럽 사람. 그래서 18세기까지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 자기네들을 야파이트라 그러죠. 야파이트. 근데 19세기 들어와서 이 사람은 헤르더라는 사람이 낭만적 민족주의를 개진하였는데,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민족이 자기만의 독특한 민족과 민족성이 있다 이거예요. 한 국가, 한 종족마다 저마다 그 문화가 독특하고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그 문화가 나간다. 이게 독일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싹트기 시작한 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 히틀러까지 등장을 해서 문화 간에 차별이 있다는 거야. 우성한 문화가 있었고 열등한 문화가 있어서 열등한 문화는 없어야 된다. 이런 아리안이즘까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낭만적 민족주의가 헤르더에서 등장을 하고. 이한 문화의 정체성은 다른 문화들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 당시 우연히도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에서 지위를 갖기 시작했는데, 유럽인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그런 권력을 쥐게 되면서 미움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앤티세미티즘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양 사람들이 인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가 뭐 수천 년 전부터 있었죠. 수천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인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시기는 바로 19세기, 18세기 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하면서 처음으로 편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96년 인도의 대법관이며 영국 아일랜드 국립학회를 만든 윌리엄 존스 이런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저거를 이제 산스크리트 공부하다가 이 사람이 인도에 집정관으로 가다가 심심하니까 산스크리트를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스크리트 공부하고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다음 같은 말을 이 방글로 아시아 학회에서 말합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얼마나 오래된 언어인지 알수 없으나 놀라운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스어보다 완벽하고 라틴어보다 어휘가 풍부하고 동시에 이 언어들이 아주 유사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언어학자도 이 언어들이 고딕 언어, 고대 독일어, 셀틱어, 아일랜드어, 페르시아어, 영어, 프랑스어가 같은 어원에 속한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인도가 뭐냐? 서양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서양 사람들을 자기네들을 인도 유로피아 아니라 인도를 앞에 꼈어. 인도가 편입됐어. 그래서 우리가 인도 유럽어 하면 이런 엄청난 언어가 있습니다. 저 중국의 신장 지역에 쓰이는 토카리언서부터 해갖고 아일랜드어, 뭐 페르시아어부터 해서 아르메니아어 모든 언어들이 이제 인도 유럽어. 오케이. 그래서 이 인도 유럽어가 쭉 계속 기원전 4000년에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기원전 4000년에 발틱 연안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지금 버클리 대학의 마리아 짐부타스라는 사람이 프로토 인도 유럽인 서양 사람이 뭐냐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쭉 기원전 4000년에서 이 사람이 쭉 하강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세 갈래로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착한 해서 문명을 이룬 것이 어디냐? 터키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 히타이트라고. 그렇죠? 기원전 1900년부터 1200년까지 인류 최초의 인도 유로피안 문명을 이룬 집단은 어디냐?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 이 사람이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 이 터키 갖고 아주 그때 뭐 군사, 예술, 종교, 인도 유로피안의 아주 고유한 생각을 보면 이 히타이트를 공부하면 돼. 이거를 1925년에 치과 의사가 심심하니까 도서관 왔다 갔다 하다가 쐐기 문자 된 걸 판독했어요. 그렇죠? 이 1925년에 발표된 거야. 최근에. 그 전까지는 그리스 문헌이 가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그리스 문헌이 가장 오래된 게 기원전 750년인데 상당히 후대요. 이거를 거의 1200년, 300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0년 해서 기원전 12세기에 두 개의 독특한 문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경전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독특한 문헌이 한쪽은 어디로 갔냐? 이란으로 내려가고 또 한쪽으로 어디로 가냐? 인도로 간 겁니다. 인도. 그래서 이란으로 내려간 그 집단 그리고 인도로 내려간 그 집단을 뭐라 그러냐? 아리안족이라고 해요. 아리안족. 그래서 인도에서 만든 아리안족들이 구전, 아직 구전 상태예요. 구전으로 만든 그 문헌을 리그베다라고 하고 이란에서 그 문헌을 만들어서 구전으로 나중에 기록되었지만 그 문헌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베스다라 그래. 아베스다. 아베스다 하면 이것이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인 겁니다. 그래서 아베스다하고 리그베다 공부하면 다 똑같아. 사중간이라. 거의 신명도 거의 다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아베스타 문헌입니다. 아베스타 문헌 중에서 기원전 9세기 아베스타 야스나 조라스터 경전에 나온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아베스타로 쓴 것이고 I announce and carry out this 야스나. 야스나가 야즈나. 야즈 그러면 이것이 예배. 이 의례를 내가 행한다라고 했어. 내가 이 의례를 행한다. 그래서 초기에 의례가 등장하는 게 의례. 리처리 등장을 해요. 리처. 의례가 등장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아후라 마즈다를 위해서.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 나중에 이걸 조로아스터교 짜라슈슈트라라는 예언자가 집대성에서 그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서양에서는 조로아스터교라고 그러고 조로아스터교는 맞지 않죠. 조로아스터를 믿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마즈다를 믿기 때문에 마즈다이즘, 마즈다 숭배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 등장한 최고의 신 그거를 아후라 마즈다라고 한다. 여러분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어디까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없어요? 아무튼 하십시오. 그래서 이란에서 이란이란 말도 사실은 아리안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아리안죠. 아르야라는 말이 있어요. 아르야. 아르야란 말이 고상한, 노블한 이런 뜻인데 이란에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새로운 하고 여기에 문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아직 문전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말로 기원전 12세기에 만들어집니다. 기원전 12세기에.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을 아베스다라 아베스다. 아베스다.
인도에서도 구전으로 기원전 12세기에 만들어진 문헌이 있었는데 그것이 리그베다고요. 내가 쓰진 않았지만 그리스에서도 이때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것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기본 교재인 트로이 전쟁이 이때 구전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원전 12세기는 구전으로 최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얘기가 구전으로 만들어져요. 성서에서도 출애굽기 20장과 사사기 5장에 등장하는 아주 오래된 출애굽 얘기, 미리암의 노래 얘기라는 것이 전부 이때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기원전 12기 그러니까 구전으로 후에 경전이 될 그런 문헌들이 쭉 만들어져요. 이스라엘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리스에서도 만들어지고 이란에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의 신을 뭐라 그러냐 보세요. 여기에 신을 아후라 마즈다 하면 이게 자동차 이름인데 왜 여기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일본 회장 이름이 그래서 했는지. 아후라란 말은 이거를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이게 아수라예요. 아수라. 아수라 백작 아시죠? 우리 여러분 아시나요? 황금박쥐 할 때 아수라 백작. 나쁜 사람 있죠? 그 인도하고 신기하게 인도하고 이란하고 신명들이 보면 여긴 선신인데 여기는 악신이에요. 산스크리트의 데바, 데우스 그러면 데바, 데비 그러면 좋은 신인데 이거를 아베스타에는 다에바, 다에바가 여기는 악마예요. 여기 인도에서 아수라 그러면 악신인데 아베스타에서는 이란에서는 이게 최고의 신입니다. 이게 아후라란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즈다를 봅시다. 마즈다. 이 마즈다가 아주 여러분 오늘 강의의 핵심일지도 몰라요. 이 마즈다는 두 개 마즈 플러스 다인데 마즈다라는 거는 뭐냐? 마인드예요. 마음. 다는 뭐냐? 다. 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베스타나 산스크리트가 전부 뭐였죠? 인도 유로피안이라 했죠? 인도 유로피안의 중요한 어근 하나가 있어요. 이게 DHH2 라링걸로 후둥을 해서 어근이 DHH2예요. DHH2라는 말이 뭐냐면 그 동사가 있는데 to arrange according to universal order란 뜻입니다. 우주의 질서에 맞게 배열하는 걸 다라고 해서 다. 다. 그러면 우주의 질서에 맞게 마음을 배열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지혜라고 하지. 지혜라는 것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죠. 그치? 뭘 아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보고 사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그걸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렇죠? 아인슈타인 맨 처음에 상대성 이론을 만들겠다고 맨 처음에 생각한 번뜩이는 것. 그건 아직 숫자로 안 나온 거예요. 그걸 뭐라나? 그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내가 여기다가 인천공항을 세워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그거 아무도 못해. 대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여기다 건물 세우고 뭐 숫자 이거 하지. 이걸 지혜라 그래요. 지혜. 그래서 지혜는 보통 사람이 갖고 올 수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 또는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이건 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쉽게 말하면 하늘의 6천억 개의 별들의 운행 방식 같은 거예요. 하늘의 운행 방식에서 6천억 개 중에서 태양계 중에서 지구가 태양계에서 이렇게 삑삑 수천억 조년 돌아왔어. 요걸 약간만 삐뚤어갖고 우리가 화성으로 조금 갔다 그래. 그럼 불타 없어졌습니다. 수십억 년 전. 그 자리에서 우린 수십억 년 동안 돈 거야. 그 위치를 아는 거. 이걸 지혜라.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를 잡는 그 지혜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우라 마지다. 그래서 리처는 뭐냐? 의뢰라는 거는 그 질서를 잡는 연습하는 게 의뢰. 그 질서 잡. 아까 뭐 여기다 물건 여기다 놓고 뭐 저는 그저뭐막 놓쳐. 지금 리그베다 아주 오래된 인도나 이란의 의뢰를 후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의뢰를 글로 적은 거 이거를 신화라고 그러죠. 신화. 우리는 신화는 갖고 있는데 의뢰는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행동으로 안 남아있어서. 그렇죠? 말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뭐라고 빚냐면 우리는 베토벤 심포니를 지금까지 베토벤 심포니 악보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토벤 심포니 5번 에로이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번 연주로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연주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종교하는 이렇게 경주하는 사람들이 맨날 악보만 갖고 이거 없어도 돼.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무함마드가 등장해서 야 경전이라는 거는 뭐야? 니네가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다. 그래서 꾸란이 꾸란이란 말이 낭송이라는 뜻이죠. 낭송 음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챈트라는 겁니다. 챈트. 어? 그래서 아우라 마지다. 내가 인간이 살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여기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아우라 마지다가 빛나고 영광스러우고 그레이티, 가장 위대하고 최선이며 가장 아름답다. 뷰티하다. 그리고 가장 딱딱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 봐요. 모습도. 그 다음에 가장 지혜롭고 퍼펙트하고 흠이 없다. Because of his 아자. 이게 중요하네. 우리가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란에 들어가서 이 조로아스터교 아우라 마지다이즘의 최고의 개념이 뭐냐. 이거를 아샤라고 했어요. 이걸 아, 샤. 이 S가 그냥 S가 아니에요.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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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레터럴 프리커티브입니다. 이렇게 E를 나무고 옆에서 세는데, 아샤, 아샤, 아샤란 단어예요. 아샤. 그러니까 아샤를 여기 아베스다하고. 이거를 고대 페르시아로는 이걸 아르따라 했어. S가 르뜨로 가요. 그렇죠? 이거를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 하느냐? 르따라 했어. 르따, 르따, 르따. 여기에서 라틴어로 리투스가 와서 리투스가 뭐냐? 이게 예배 의뢰란 뜻이야. 의뢰란 뜻이. 그러니까 우주가 원래 돌아가는 원칙 있죠. 자연에 들어가는 원칙. 그 순응을 아는 사람이 그 글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읽으라는 거죠. 어? 그래서 아 여기 나왔네. 아샤의 정의 보세요. 아샤의 정의가 뭐냐? Who deposits our mind aright? 우리의 마음을 있어야 할 곳에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쓸 곳에 쓰이는 거야.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Who sends his joy creating grace afar? Who made us, 우리를 만드시고 Who has fashioned us, 우리를 만드시고 Who nourish, 우리 하양분을 주시고 우리를 구보해 주시고 가장 bounteous spirit 아모샤 스펀따라 그러니까 아우라 마지다의 특징이 아베스다우로 아모샤 스펀따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beneficial spirit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의 시대 때 가장 먼저 등장한 이란에 등장한 신의 이름이 아후라 마즈다고 나중에 7세기에 등장한 조로 샤라슈슈트라가 니체의 책 샤라슈슈트라 같은 사람입니다. 기원전 7세기에 등장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글을 구정으로 내려온 걸 집대행해서 만든 책이 아베스타 문헌이에요. 아베스타 아베스타 문헌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 아샤다. 아샤하고 마즈다. 이거는 불교의 삼마디, 삼매경하고 마음을 삼마디, 삼마디 이 같은 단어예요. 보세요. 이 다가 아까 DH2라고 그랬죠? DH2, 라링걸 사운드. 이 다가 그리스로 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스가 돼. 그렇게 하는 존재. 세오스. 그거를 그리스에서는 신이라고 했어요. 세오스. 티알로지란 말이에요. 신이란. 신이란 뭐냐?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우주에 지구 여기 있어? 오케이. A라는 사람 1912년에 경전과 고전 택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온 게 이게 다 신의 뜻이 될 거예요. 고기를 어긋난다. 뭐 수업에 안 온다든가 숙제를 안 내든가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라는 거예요. 아베스타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아베스타 경전이 아이콘으로 처음 등장한 거는 아이러니하게 고대 페르시아 시대 때 이게 아이콘으로 등장해. 고대 페르시아 시대 때 세계 제국을 건설한 다리우스 대왕. 이게 이란의 그 저기 케르만자에 있는 그 비슈툰이란 산에 있는 그 비문입니다. 저기 부묵 떠 있는 거 있죠? 떠 있는 존재가 아후라 마즈다. 아후라 마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을 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대왕이고 두 명의 신하 인타파르나스 고르바이어스고 이건 가짜 왕이었어. 가우마타. 그러니까 열 명이 전부 왕이라 그랬어요. 이 고깔 모자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스키타의 주게 스꾼가. 그래서 이걸 썼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 아베스타 이제 문헌이 이게 다리우스고요. 이게 보시면 이 폴스폴리스에 가면 그 부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다리우스가 딱 지팡이로 다 땅을 딱 찍이 지장보살처럼 쫙 지고 있지.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크세크세스 성서의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그다음에 여기서 페르시아 사람이 지팡이 짓고 왕중 앞에서 손을 입에다 딱 갖다 대. 내 당신 앞에서 할 말 없습니다. 이런 뜻이. 이게 최고의 존경의 표시예요. 그렇죠?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등장하는 두 개의 불의 제단이 있어.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를 중국에서는 무슨 교라고 부르지? 그래서 배화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Fire. Fire가 신을 아우라 마즈다의 변화 무쌍한 형태.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래서 그 신을 아그니시라는 거예요. 아그니. 아그니란 말 아시죠? 아그니. 아그니란 말하고 영어의 이그나이트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불이 붙이다. 이그나이트. 그리고 있는 오케이. 우리가 문헌을 또 하나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다리우스가 이 짜라슈슈트라가 말한 아우라 마즈다이즘을 국가 종교로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을 무덤을 사이러스 고레스는 지상의 형태로 지상에 놨는데 이제부터는 자기네 무덤을 전부 절벽 안에다 박아놨어.
갖고 이 이란의 남부에 낙시의 루스탐이라는 장소입니다. 퍼스폴리스에서 한 40분 정도 가면은 아주 엄청난 크기의 십자 모양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여기서부터 쭉 무덤이에요. 쭉 십자 모양 해갖고 이제 이 안에다가 시신을 갖다 놓는 거죠. 그걸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덤에 있는 그 위에 부조물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부조물입니다. 이게 다리우스의 무덤에 있는 부조물인데 여기 밑에 보면 23명의 왕들이 떠받고 있어요. 이게 왕좌입니다. 왕좌고 특별히 높은 제단 위에 다리우스가 강복을 복을 빌고 있고 아우라 맞이다가 딱 죽고 있는 거죠. 그 뒤에는 뭐냐? 파이어 얼타가 뜻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국가 종교로 된 거는 기원전 6세기 때 처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국가 종교가 됐어요. 거기에 쓰여 있는 비문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고대 페르시아 비문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쭉 쓴 겁니다. 이 고대 페르시아 글자를 이 문자를 만든 사람이 세상에 두 명 있어요. 문자가 이게 일부러 만든 사람. 하나는 다리우스가 하나는 세종대왕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거 만들었어. 문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오른쪽에서 좀 읽으면 그 일부를 읽었는데 일부를 읽으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시작하면 바가 바짜르카 아후라마지다. 바가. 바가란 말이 신이란 뜻이에요. 신. 바가 그러면 여러분 그 러시아어로 신이 모그든 모 같은 어원이에요. 바가라는 것이 산스크리트는 BHAG 바그란 말이 dispense 이란 뜻이에요. 나누는 자. 바가 바짜르카. 바짜르카라는 말은 현대 페르시아어로 모조르그 위대한 신. 보세요. 바가 바짜르카 아우라 마지다. 아우라 마지다는 위대한 신이다. 왜 위대한 신이냐?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다가 여기 등장하는 것 같다. 다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보세요. 하이야 이맘 부맘 아다. 이거는 이맘 이 땅을 아다. 아다 아라는 건 과거를 만드는 아오리스트고 과거요. 다가 아까 뭐라 그랬지? To arrange according to universal order. 유니버셜 오더, 우주의 질서에 맞게 나누는 거, 이거를 크리에이터라, 창조라 그래. 이걸 직역을 하면 A great God is our Majda who create this earth.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늘이 아니라 여기다가 배치한 그 our Majda는 위대하다는 뜻이야. 계속 등장하는 게 다예요, 다. 경전은 뭘 갖고 있냐? 경전이라는 거는 내가 반드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할 일을 유니버셜 오더하고 맞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닫는 사람이 도통한 사람. 그럼 죽어도 돼. 그 다음에 보세요. 하이야 아맘 아샤남. 아샤남은 저 넘어에 있는 하늘을 또 어떻게? 아다. 하늘이 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응?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선생은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아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who create the yonder 저 넘어에 있는 heaven을 만들고 하야 마르티암 아다. 마르티암. 이게 영어로 하면 모탈입니다. 모탈. 모탈이란 말이 되고 죽음이란 뜻이 되죠. 인간이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란 뜻이에요. 마르티암이란 말이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 그걸 뭐라? 그걸 인간이라 해.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고
하이야 스야팀 아다 마르티 하이야. 인간을 위해서 시야팀. 인간이 잠시 살다가 이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면 그냥 죽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우리한테 뭘 만들어주냐. 시아띠미 무슨 뜻이냐면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아호라 마지다가 인간한테 네 개를 줬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위와 아래를 줬고 그 중간에 인간을 줬고 인간은 잠시 살다가 하기 때문에 그 인간한테 뭘 줬다고요? 행복을 만들어줬다. 그렇죠? 기가 막히지? 그 다음에 다라야바 흐사야 시암 아쿠나우시 He make 다라야바우시 나를 흐사야 시야 이게 흐사야 시야 흐사야 시야가 이란어로 현대면 샤야 나를 왕으로 만들었고 아비암 파르밤 흐사야 시암 많은 사람 중에 한 왕으로 만들었고 아비암 파르나마 파라마타 많은 지도자 중에서 한 지도자로 만들었고 아담 다라야바스 흐사야 시야 나는 다리우스 왕이다 이거를 자기 무덤에 팍팍 넣었어요. 아주 중요한 조로스터교의 문헌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게 저 동사예요. 동사.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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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죠? 아우라마지다. 아, 그렇죠? 제가 번역. 아우라마지다 위대한 신이고 그는 이 땅과 저 하늘과 인간과 잠시 사는 인간 위에 행복을 점지하셨다. 점지하셨다. 또는 create. 나는 다리에서 나를 왕으로 삼고 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나는 다리스 왕이다. 그 내용입니다. 다리우스 아리안. 아리안은 용어가 아리안이 사실은 히틀러가 쓴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쓴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겠죠. 아리아란 말이 신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 뭐냐. 고상하다 이거예요. 그 아리아란 말 뜻이 노블하다라는 뜻이에요. 노블하다. 인간이 자기만을 위해서 하면 이거 욕심꾸러기라는 거예요. 우주를 알고 자연을 알고 이웃을 알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아리아라고 해서 아리아. 그게 아리안적이에요. 이 히틀러가 이걸 인종 개념으로 바꾼 거지. 그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산스크리트 문헌과 고대 페르시아 문헌에 등장해요. 그래서 사티 다라바시 흐세야스야 흐세야스야 다리우스 왕이 말하는데 여기 아우라마지다가 돼요. 바시나 아우라마지다하 아우라마지다의 위대함으로 임맛 디피치삼 따야 아담 아프나반 내가 이런 글자를 만드는데 빠띠샴 아리야 아리안족 이게 아리안족 그렇죠? 아리안족 그러면 여러분 에스닉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신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나오는 그런 문화적인 터미널로지입니다. 이 쿨토보르트 문화적인요. 그걸 아리아,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거의 처음으로 이제 문헌을 만들어낸 시기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야 이거는 꼭 이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글자를 적은 것이 바로 이 아리아다 이거 아리아, 아리아. 오케이. 보세요. 아르란 말이 아르. 아르라는 것이 뭐냐? 아름답고 조화롭게 엮다. 아르. 그래서 그리스의 아리스토스. 아리스토크라트. 그래서 귀족이란 말이 거기서 왔어요. 귀족을 의미하는 아리스토크라시. 그 다음에 최선을 의미한 아르스. 아르트가 여기 왔죠. 아리아는 우주의 원칙을 자신의 삶 안에 기술적으로 아름답게 엮는 사람이 그게 아트, 아트, 아트. 그렇죠? 아까 아샤, 아트, 여기서 리투스 이게 다 같은 어원인데 그래서 의뢰가 등장한다는 거죠. 의뢰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에 맞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 그게 의뢰예요. 그러니까 의뢰라는 것은 내 삶이 의뢰일 수도 있어요. 내 삶의 평상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전체가 의뢰인 거지. 그걸 알아.
라틴어에 아르스가 있어. 아르스. 그래서 아티스가 왔어요. 아트. 아트란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통 아트 그러면 예술이라고 번역되는데 아트라는 것이 우주의 질서를 알아서 아까 아샤처럼 우주의 질서를 알아서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걸 알트라 그래. 그래서 이 조르아스터교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아샤반이라고 합니다. 아샤반. 아샤반. 아샤반이라는 것이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기는 이 선악이 여러분 인도 서양의 종교는 대체적으로 선과 악의 대결로 시작을 해요.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어. 아우라마지다가 있고 또 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무슨 신이냐? 악한 신. 앙그라마이뉴스. 이블 스피릿가 용호 상박하면 맨 처음에 싸워. 그런데 이 선신이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믿는 사람 아샤반들이 바른 말하고 바른 생각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이 신이 이기는 거야. 선신이.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악신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선신이 이기기 위해서는 선신을 믿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선신을 믿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위를 의뢰라고. 그래서 아트, 아트. 여러분 그 서울대 오면은 저기 정문에 오다 보면 오른쪽에 그렇죠? 거꾸로 자라나는 콩나물 해장국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알아요? 잘 안 가나? 그래서 그 콩나물 거꾸로 자라는 콩나물 해장국 6,000원이거든. 계란 확 풀어 갖고 딱 먹으면 내가 나오면서 여자 주인한테 뭐라 그래? 이거 예술이다. 다 예술이야. 난 아는 것 같아. 예술이라는 것이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한 거야. 여기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위해서 야 이거 뭘 넣고 향을 뭘 넣고 김을 뭘 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예술이라는 예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응? 아르따는 우주의 원칙에 맞게 적당하게 열견된 아르따에서 리투스, 리처얼 의례, 예배가 전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스티튜션이 추기시대의 종교가 등장하면서 동시에 등장한 거예요. 그게 의례예요. 의례. 리처얼이에요. 리처얼. 그래서 아르따 여러분 그 다리우스의 아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아르타, 르타라는 것이 뭐냐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서 그런 의례적인 삶,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등장한 것이 그 아힘사 비폭력주의다 이거예요. 인도의 아리아인들은 언제나 영적이고 심리적인 변화의 선구자였고 그들은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를 정교하게 발달시켰고 공격적이고 열정적인 선서였던 아리안족은 이웃의 가축을 훔친 데 중독돼 있는데 오늘 펀자브적인 정착인 이들은 폭력을 신성화했는데 이들의 종교의식에서 동물을 희생도축, 격렬한 시합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 종교가 들어가면서 그거를 정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원전 9세기 성직자들이 이 공격적인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외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축출하기 시작을 했고 위험한 의식은 보다 엉거한 의식으로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전사들은 성스러운 전쟁 게임을 포기하도록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폭력적인 이고를 점령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마음에 멍에를 씌우는 거 이걸 요가라 그래요. 요가라가 유산소 운동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뭐를? 이거를 죽이는 행위. 그거 꼭 평상시에 안 하던 걸 하래. 숨 쉬지 말래요. 거꾸로 있으래. 물 감으면서 그래. 안 하던 행동을 해서 나를 이렇게 제어하는 행동이죠.
그들은 이 영적 각성을 시작했고 그들은 인도 영성의 핵심이 된 것이 바로 아힘사, 비폭력주의로 등장하게 되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아리안주의라고 해갖고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이거를 인종적인 개념으로 해서 인류주의에 대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겁니다.